네, 수급 특징주 바로 이슈페타시스입니다. 이 종목 기관의 수급력이 대단한데요. 10월 중순부터 기관들의 매수 릴레이가 좀 지속되는 모습이 있고요. 외국인들도 또 가담을 합니다. 오늘장에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지난 화요일까지요. 5일 연속 외국인 순매수세를 또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중 인쇄회로 기판이죠. MLB의 대장주로 불리는 이 종목의 모멘텀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슈페타시스 이 내용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으로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예, 지금 이슈페타시스 혼자만 올라간다라고 그러면 뭐 그렇게 중요치는 않겠죠. 그런데 예. 인터플렉스라든지 심텍, 코리아 서킷 같은 관련 종목들도 같이 동반해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종목들이 동반해서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이 다 각각 들어온다라는 것들이죠. 한마디로 향해서 이제 PCB 그리고 FPCB 분야에 있어서 지금 현재 테마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쪽 시장이 쇼티지가 날 것 같다라는 그런 증권가들의 분석이 나왔고요. 이거에 발맞춰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들의 본격적인 매수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산업 기기 회로에 있어서 PCB와 FPCB는 필수적인 부분들이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뭐 앞으로 뭐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있어서 다양하게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관련 테마 지금 현재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전반적으로 반도체 쪽에서 시세를 내다 보니까 반도체 부품과 장비 회사들도 같이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건 뭐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전자기기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요. 앞으로 이쪽 산업들이 커질 것이다.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좀 소외를 받았었던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많은 투자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면에 있어서. 틈새 업종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쪽으로 공략하기에 정말 절묘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 대량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3%대까지도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이슈페타시스 이런 차트를 보면 계속해서 레벨업하면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이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슈페타시스가 이제 대장주인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게 그 우리가 그 PCB라는 게 우리가 이제 휴대폰, 뭐 노트북 모든 것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영역은 더욱더 늘어난다. 여기에 지금 오늘 뭐 뉴스에는 홍콩 자회사에 대한 채무 보증을 연장했다라는 것들인데 이게 시세를 이끌 정도는 아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우리가 그렇죠. 하나만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하나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 업종이 고르게 올라간다라는 것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짧게 치고 빠지는 것보다는 이 테마를 좀 길게 끌고 가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